그림 열어봐도 되죠. 자, YBM 박 보고 가볼게요. 일단 문법이 몇 개가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문법이 seem to 동사원형과 it seems겠지 s를 빼먹었네. it seems that 주어 동사가 있는데 이거 학교에서 이거 문장 바꾸는 거 설명했니? 학교에서 문장 바꾸는 거? 이 진도 나갔지 벌써? 네. 설명 안 했었니 학교에서? 안 한 거 같아? 우린 하자. 중요한 이거. 그리고 헤드빈 피표고 두 개가 있는데요. 중요표는 뭐 이런 게 있고 짜투리가. 자, 요거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진도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페이지 얘기 되지 그죠?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요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 보세요. 자, it seems that 구문이라고 하는 거 하고 첫 문장 보시면 that he tells me a lie seems 로 되어있죠. 이런 문장 원래 안 써. 근데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야. 접속사 대시고요. 뒷 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고 요까지가 주어 파트고 동사 이렇게 돼요. 해석을 해보면 그가 나에게 거짓말 한 것이 보인다 뭐 이렇게 돼요. 해석은 한호가 봐봐. 그가 나에게 거짓말 한 것이 보인다. 근데 무거운 건 뒤로기 때문에 이렇게 안 쓰죠. 무거운 건 뒤로, 그래서 뒤로 밀어서 가주어 it, 진주어 that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이걸 가주어 진주어로 볼 수도 있고요. 이걸 빈칭 주어로 보면서 데디아를 seem이라는 동사의 보어 역할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나는 후자의 경우로 주로 보는데 뭐 의견이 분분해요.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So it seems that he tells me a lie. 보인다, 인 것 같다. 그가 나에게 거짓말 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봐봐. 여기서 문장 전환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왜 나오냐면 자, 우리도 뭐 이렇게 하죠. 문장 두 개짜리를 문장 하나로 바꾸는 건 우리나라도 있는 거고 이것도 접속사 대시 있어서 동사가 두 개 있잖아. 그러니까 문장이 두 개라는 거죠. 영어는 항상 문장 두 개인 건 문장 하나짜리로 바꾸는 훈련을 많이 해요. 반대로 문장 하나짜리는 문장 두 개를 쪼개기도 해. 왜 그러냐?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 두기 위해서 그렇거든. 다양한, 여러분 그 수행평가에서 영작을 하다 보면 느낄 수 있는데 나중에 영어로 에세이 글 같은 거 쓸 때 가장 점수를 팍 깎아버리는 경우가 어떠냐면 영어 글을 쓸 때 똑같은 구조의 문장을 쓰면 점수 팍 깎아요. 참신성이 없다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영어 에세이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나중에 다 쓰게 될 거예요. 영어 에세이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다양한 문체를 구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인 것 같다라고 할 때 한 번은 이렇게 쓰고 문장 두 개로, 동사 두 개로, 한 번은 동사 하나로 쓰고 왔다 갔다 해야 글을 잘 썼다라고 영어권에 이해하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보자. 여기서 동사 두 개죠, 그죠? 동사 두 개이기 때문에 동사를 하나로, 하나짜리 하나의 문장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때 바꿔줄 때 그러면은 문장 두 개고 문장 하나짜리로 바꾸니까는 가장 중요한 주어 하나를 잡아줘야 돼. 주체가 될 만한. 그게 누구냐? 보인다. 그가 나한테 거짓말 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 히거든, 히. 그래서 히를 주어로 잡아주는 거야. 이 행위를 한 놈. 잡아주고. 히를 주어로 잡아주고. 자, 그 다음. 암기가 아니에요. 이해하시면 돼요. 하고 얘가 어떻다는 거야? 내 입장에서 얘가 보인다는 거잖아. 그래서 요 있는 동사 seems를 갖다 붙여주면 seems 갖다 붙여주고. 자, 보세요. 요 접속사 대신 이제 필요 없지, 그지? 왜냐면 문장 하나짜리를 바꿀 거니까 is은 원래 필요 없는 놈이죠. he는 갖다 썼죠. 뭐가 남아? tells me a lie라는 동사 파트가 남지, 그지? 동사를 원래는 그냥 썼었어. 요렇게 썼었는데 봐봐. 자, 요렇게 썼을 때 문제가 뭐니? 그지? 동사죠. 문장은 하나짜리인데 우리가 하나인데 동사는 두 개가 됐지. 이때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뭘 붙인다고? to를 많이 붙인다고. 그래서 seem 뒤에 to 부정사기도 하고, 그래서 he seems to tell me a lie라는 문장이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문장 두 개짜리를 문장 하나짜리로 바꾸는 거다. and vice versa,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문장 하나짜리를 문장 두 개로, 뭐 동사가 하나니까 동사를 두 개로 쪼갠다. 동사 각각 두 개가 있죠, 그죠? 근데 얘는 뭐다? seems라는 동사를 살려주는데 접속사 대수를 써주고, 지금 요 접속사 대세 문장은 진짜 주어기 때문에 가주어 is을 써주고, 빈칭 주어나 가주어 is을 써주고, 접속사 대 뒤에 주어 동사 써야 되는데 요 주어 갖다 쓰고, 동사가 얘가 남았네? 얘는 동사가 되기 때문에 to를 없애주고 tells로 써주고 뒤에 그대로 써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됐나요? 그러면 두 개 중에는 뭐가 더 깔끔한 문장일까? 당연히
밑에 게더 깔끔해요. 밑에 게 밑에 게 사실 좀 많이 명시가 돼 있긴 하고 근데 위에 거로 써도 괜찮다. 바꾸는 거 본문 속에서 할 거예요. 밑에는 필요 없고 요 개념을 알아둬라. 그래서 이제 문장 전환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 자, 내용으로 가봅시다. 여기서 일단 architecture라는 단어를 봅시다. architecture 뜻이 뭐지? 이건 건축물 혹은 건축. architect는 뭐다? 얘는 건축가가 돼요. 구분하셔도 되고, 건축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자, 이건 앞에서 많이 했죠. common 얘는 흔한, 공통이라는 형용사고, 부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뒤에 뭘 꾸민다? 흔하게 혹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사용되는 해석으로 봤을 때 형용사 원래 정체는 동사, 그리고 부사의 수식.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아키텍트 건축이라는 단어는요, 또 BPP가 되죠. define 뜻이 뭐지? define 정의하다요. 주어가 단어이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단어 정의되다가 왔죠. 정의되는데 어떻게? 단순하게 정의된다. 똑같이 PP를 꾸며요. 그래서 또 부사의 자리. 뭐로 정의되냐? 합친 것으로 정의가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어법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이 that은 뒤에 뭐가 없니 지금? 이 대사 정체는 뭐니 이건? 주어가 없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죠? 그럼 선행사가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선행사가 물론 원래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지만 무조건은 아니에요. 100%는 아닙니다. 뒷문장의 해석을 보고서 이게 바로 앞에 있는 명사 말고 그 앞에 있는 명사나 심지어는 주어, 저 앞에 있는 주어를 선행사로 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잘 구분해야 돼. 뒤에 내용 볼까? 포함하는데, 디자인과 건축을 포함하는데, 뭐의 디자인과 건축? 다양한 건물과 구조물들의 디자인과 건축을 포함하는 건 예술과 과학이 아니라 이거 두 개를 혼합한 거로 받아줘야 선행사가 맞거든. 이거 두 개를 혼합한 그 최종적인 결과물이 바로 건물과 구조물의 디자인과 건축을 포함한다로 선행사를 단수로 잡아줘야 돼요. 단수로. 복수인요 두 가지가 아니라 바로 예술과 과학을 혼합시킨 믹스가 선행사라면, 그래서 뒤에 보세요. 그러면 두 개 차이가 나죠. 얘는 선행사라면 복수고 얘는 단수죠. S가 반드시 붙어줘야 된다. 이렇게 내용상 예술과 과학이 제대로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과학을 짬뽕시킨 바로 건축,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요거 디자인과 건설을 포함하기 때문에 선행사 단수로 봐야 된다. 요법 주의하시고. 자, 해석을 다시 잡아보면, 자, 그리고 refine이라는 건 틀렸대. refined는 define 아까 정의하다죠. refine 뜻이 뭐다? refine 뜻이 뭐요? fine이 뭐죠? fine 괜찮은, 미세한, 깔끔한, 그죠? 이미 괜찮은 걸 re는 뭐라고? 다시 괜찮게 만들어. 그래서 정제하다, 더 깨끗하게 만들더란 뜻이죠. 기름 같은 거 한 번 더 걸러낸 거, 정제하다. 다른 단어죠. 다시. 자, 건축이라는 단어는 그저 단순히 정의될 수 있는데 뭐로써? 바로 예술과 과학을 혼합한 것으로 말하죠. 이러한 혼합한 혼합체는 포함하는데 디자인과 건축을, 다양한 건물과 구조물의 디자인과 건축을 포함해요. 우리 회장님 졸라게 바쁘셔. 회장님 피곤해. 피곤하지. 한 학교를 다스리는 게 무슨 일인가. 프린트 어디 갔지 않아? 바로 한 장만 남겨. 5과 첫장.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중요법 들어갔죠? 스윕 요거 이따 바꿔볼게요. 밑에 보지 말고. 자, 바꿔볼게요. 좀 이따가. 빨리 대시고 오세요. 자, 건축이라는 세계는 스윕 보이다죠. 동의어 두 개 많이 했잖아. 뭐가 있지? 보이다? look 하고 뭐였어요? appear, 보이다. 전부 다 초부정사가 뒤에 온다. 기본적으로 초부정사. 자, 건축이라는 세계는 보이는데 that 이하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that은 뭘까요? 정체가? 이 that은? 이 that은 뭐일 수밖에 없지? 이 that은? 이 that은? 선행사 있어 없어? 없죠? 접속사겠네. 뒷문장 어떻다? 완전하니까. 보자. There is no, 없어. 제한이 없어요. 인간의 창의성에는 제한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듯이 보입니다. 건축이란 걸 보면 창의성이 정말 뛰어나다. 그걸 물어볼까? 자, what이 안 되는 건 일단 왜 그래요? 뒷문장의 확인어문이 어때? 완전해. 뒷문장 몇 형식? 몇 형식일까요? 뒷문장이 몇 형식일까요? 내가 묻는 건 이거야. There is, there 아가 나한테 그게 몇 형식이냐는 거지. 그치? There is, there 아가. 전체다 명사는 수식이기 때문에 얘는 빼버리고, there is가 있는 구조에서 몇 형식일까 이거? 몇 형식일 것 같아? 1형식. 1형식? 또?
삼형식 시끄러 존나 새로운 우주의 이론. 아 보세요. 틀려도 돼. There is은 뜻이 뭐니? 뭐뭐가 있다죠. 일형식 일형식. There is 아가 있으면 우리 일형식으로 옵니다. 자 그다음 보자. 요거를 바꿔볼까 이제? 자 봐봐. 요거 접속사 대시 나오기 전까지 쓰인 부분 문장 몇 개? 여기까지 문장 몇 개? 한 개 그죠? 자 요거를 우리가 뭐로 쪼갠다? 문장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뭘 이용해서? it하고 that 이라는 구조를 이용해서 얘는 이미 sim 뒤에 투부정사가 와서 문장 하나짜리로 봐야 되는 구조잖아. 얘를 it하고 sim으로 두 개로 쪼갤 수 있다. 자 일단 어떻게 할까? 일단 뭘 써줘야 돼? 가주어나 빈칭주어 역할하는 it 써주고 그 다음 걔가 어떻다고? it 그 다음에 동사 sims 하고 뭘 써줘요? that 써주지 그죠? it sims that 써주고 접속사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필요하죠. 그때 접속사 that 뒤에 써야 될 주어는 누구야? the world of architecture. 걔가 어떻다고? 동사를 갖다 써야 되죠? 뭐다? show 쓰면 되는데 3인칭 단수니까는 shows that 해주면 뒤에 똑같아요. 자 봐봐 아직 훈련이 안 됐죠? 보세요. 자 요거를 지금 요 문장 sim 뒤에 투부정사기 때문에 얘는 여기까지 문장 하나짜리로 모시고 요걸 문장 두 개짜리로 쪼갠다. 어떻게 한다고? it seems 일단 쓰는 거야. it seems 그 다음에 that 이어서 접속사 대신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 써주는데 요게 주어일 것이고 sim 갖다 썼죠? 요게 동사일 거잖아. 그래서 the world of architecture 하고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여줘서 shows that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문제로 만들어 놓을게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더라도 요 정도 바꿀 줄 알아야 된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가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바스켓 빌딩이라고 요 사진에 있죠? 요거 거대한 바구니처럼 말 그대로 돼 있다. 바스켓 빌딩 요거요. 교과서 이 그림이 있니? 이 그림 똑같니? 저 그림이랑 똑같진 않은데. 약간 비슷해? 아, 자 보자. 자 바구니 건물이 뭐냐면 자 guess 뭐죠 여러분? 뭐라고? 추측하다. 추측할 수 있나요? 하고 봐봐. What this building is used for? 자 요거 의주동 중요하죠. 저번 시간 했나 우리? 의문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선생님 물음표가 있으면 What is this building? 이라고 의문문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의문문의 역할은 앞에서 누가 이미 했고 Can you guess가 이미 의문문에 만들어졌고 얘는 그래서 온 것이고 이 뒤에는 평서문으로 무조건 써줘야 돼요. 의문사가 다른 문장 뒤로 들어가면 평서문에 없어져야 된다. 가지고 의문. 그래서 is가 없으면 안 돼요. 추측할 수 있나요? 무엇이 이 빌딩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는지를 추측할 수 있나요? 용도가 무엇인지. 자, Dave란 사람이 있는데 동격이에요. Founder란 단어 보자. Founder. 자, 여기 중간고사 때 했는데 Find가 뭐죠 여러분? 찾다, 발견하다. 과거는 뭐다? Found. PP는? 발견된 파운드 그죠? 그런데 파운드란 동사가 따로 돼 있지. 얘는 설립하다 세우다 그죠? 얘는 어떻게 돼? found did 또 found did가 되죠? 그래서 뭐다? find는 뭐 발견한 사람이야 설립자겠지 그지? 자, 이 사람은 설립자인데 회사 설립한 사람인데요 이 회사는 팔아요? 바구니를 팔아요까지 하고 이런 문제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주어가 여기 있죠? 주어에 대한 독격 설명 여기서 having을 썼을 때 우리가 일단 어법 문제 풀 때 제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건 콤마는 어법 문제에서 어떻게 해라? 지워버려라 필요 없으면 지우고 나면 주어 뒤에 누가 필요하다? 동사가 필요하거든 요 뒤에 동사가 있니 없니? 없죠? 동사가 돼야 된다 동사 자리 주어랑 동사 거리가 멀어지면 기본적으로 동사 자리 챙겨라 자, 이 사람은 꿈을 가졌는데 짓는 꿈을 그의 사무실을 바로 거대한 바구니로 만드는 꿈을 가졌습니다 데이브는 믿었어요. 접속사 대지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요게 중요 표현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돼. 주어가 뜻이 뭐지? 주어? 끌어당기다. 그죠? 주어가 여러분 고3 되니까 주어가 뜻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 말고 다른 뜻도 있어요. 끌어당기다. 또 그리다. 까지는 알지. 그죠? 그건 알죠. 또 다른 뜻으로 이게 특히 EBS 교재에서 해마다 이렇게 씁니다. 주어 on이 되고 뭔가 명사가 오면 얘는 나중에 나와 뭣뭣을 활용하다는 뜻으로도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EBS가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를 다양한 뜻으로 알고 있어라 여기서는 끌어당기다고요 다시 데이브는 믿었어요 그 생각이 아이디어가 관심을 끌어다 줄 거라고 그 회사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근데 그러나 뭔가 이제 일이 잘 안 풀리나 봐 그러니까 여기까지 별 문제 없다가 뒤에 무슨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죠 그러나 이 데이브가 start 뒤에 spread는 뜻이 뭐죠? spread 뜻이 뭐지? 퍼지다야 퍼뜨리다야 퍼지다라면 주어가 퍼지다고 퍼뜨리다면 목적으로 퍼뜨리다죠
스프레드 뭐예요? 둘 중에 뭡니까? 아이디어 뭘까? 스프레드는 퍼지다야 퍼뜨리다야 둘 다 됩니다. 둘 다. 스프레드 특성 기억해. 둘 다 됩니다. 그리고 과거랑 PP 형태도 뭐예요?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다 똑같아요. 스프레드 되게 편리한 동사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서 뭘까? 아이디어를 퍼뜨리다죠. 그 다음 스프레딩 말고 될 수 있는 건 스타트 때문에 투부정사도 스타트 뒤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되고 뜻도 똑같다. 자, 이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퍼뜨렸을 때 하고 오브의 역할. 다시 오브는 총 네 가지로 역할을 하죠. 해석을. 첫 번째 뭐? 지금은 잘 모르지. 오브의 네 가지에서 뭐다? 첫 번째 뭐뭐의 가장 먼저 소유를 나타내는 거. 두 번째 think of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 뭐뭐에 대해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 one of 복수명사할 때 뭐뭐 중에 범위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네 번째가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A of B 바로 동격을 나타낼 수 있어요. 거의 요 네 개 중에 하나입니다. 오브는 거의 네 개 중에 하나. 자, 동격이라 하자. 그 생각 즉 이런 즉. 근데 오브는 전체사라서 동명사가 됐고요. 그 생각이란 즉 바로 사무실을 만드는 것인데 바구니의 모양으로 사무실을 만드는 바로 그 생각을 퍼뜨리기 시작했을 때까지가 왜너로 묶이지. 그때 자, 이 데이브는 마찬가지로 데디아를 설립이 아니죠. 데디아를 발견하게 알아내게 되었어요. 요 대신 뭘까? 뭐여야 할까? 요 대신? 요 대신 뭐여야 될까? 관계대명사여야 돼? 앞에 봐. 관계대명사여야 돼? 접속사여야 돼? 요 대신. 지금 딱 여기까지 보건데. 관계대명사라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선수 있어야 돼? 없죠? 뭐다? 접속사. 뒷문장 어떨 것이다? 완전 오케이. 그래서 맛은 안 돼요. 자, 그 다음 most와 almost의 차이 중간고사 됐죠? 뭐니? 그렇죠. 오케이. 자, 보세요. most는 뭐다 이건? most는 따 적어야겠다. 아이씨, 전자체판 존만 해놓고 씨. 아, 미안해. 내가 너무 저기 하죠, 여러분. 그 평촌에 애들 그때 말했네. 평촌에서 좀 마무리했어 이제. 고생했어. 애들 울고 난리 났어. 쌤 이제 저쪽 가시면 어떻게 이러면서 막 거긴 전자체판이 이만하거든. 이만해. 저 천장까지 다. 너무 오만가? 하여튼 85인치 이만큼이 더 있어. 이렇게 더 있어갖고 이 정도 띄우고 옆에 필기할 공간이 있어요. 필기할 공간이 여기는 씹어봐. 하다가 지웠다가 밀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쓰고 다시 돌아오고 존나 원시적으로 해야 돼. 아 씨발 전자치판 큰 거 좀 샀으면 야 친구 많이 했구만. 학원 재정 좀 좋아져서 전자치판 존나 큰 거 좀 쓰자. 어? 나 이 작아서 이제 쓰다 보니까 짜증난다. 친구 만들 거야, 얘들아. 전자제판 바꿔줄게. 존나 큰 걸로. 너네도 좋잖아, 그럼. 그지? 존나 좋은 걸로 바꿔줄게. 친구 몇 명만 될 거야. 내가 바꿔달라, 함께. 자, 보세요. most는 얘는 다양한 품사가 가능해요. 형용사로 대부분의, 명사로 대부분. 부사도 되긴 돼. 근데 뜻이 완전 달라. 최상급으로 가장 뭐뭐한. 이렇게 돼요. almost는 얘는 부사만 거의 된다 보시면 돼요. 부사로 거의. 봐봐. 자, 대부분의 뒤에 명사를 꾸미지. 부사는 될 수가 없어요. most, 대부분의 사람들. 지웅아, 형용사는 뭘 꾸민다? 아, 명사. 오씨, 놀랄까. 명사. 부사는 뭘 꾸민다? 또. 동사. 그리고 또 문장 전체. 그렇게. 그러니까 부사는 뭘 수집 못한다? 명사를 수집 못해요. 똑똑하게 지웅 말이 안 되잖아. 똑똑한 지웅이 맞잖아. 그래서 부사는 명사 수집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문제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생각을 했어요. 그 데이브가 농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진호야, 30분 됐다. 가도 되는데 열심히 했니? 오케이, 됐어요. 팔로우 봅시다. 자, 봐봐. 이거 잘 들어. 학교에서 도치 이거 설명했냐, 되니? 부정 도치. 학교에서. 안 했어? 그래도 시험에 낼 수 있겠지. 자, 봐봐. 이 도치가 챕터 중요 문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챕터 중요 문법은 아닌데, 근데 중요해. 어법 문제 잘 낼 수가 있단 말이야. 요건 물론 이제 나중에 암기하실 건데, 보세요. 자, 요 문장을 일단 하기 전에, 도치라는 걸 한번 언젠가는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 도치 나랑 했었니 안 했었니? 도치 안 했죠? 했나? 안 했나? 나랑 안 했나? 자, 도치를 한번 정리를 하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도치라는 거 한 번씩 그냥 대충 보긴 했죠?
잘 봐 여기서 도치가 뭐냐. 일단 자 요 문장 볼게요. 우리 학교는 언덕 위에 있다. 요거는 그 우리 어법 문제 풀 때 했던 도치긴 해.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언덕 위에라는 장소를 강조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강조하려면 문장 처음에 쓰면 강조가 돼요.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언덕 위에를 앞으로 땡겨. 근데 땡겼으면 땡겼다 표시를 해줘야 돼. 표시를 할 때 또 다른 어떤 단어를 추가하면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 동사 일체를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를 is my school 동사 주어로 순서를 바꿔줍니다. 이 순서 바꿔준 이걸 우리가 도치라 그래요. 영어로는 inversion. inversion 이게 앞뒤 순서 바꾼다는 얘기거든. 주객점도 이런 뜻이거든. 이게 도치의 기본 개념이에요. 이해되니? 도치란 기본 개념이 뭐다? 내가 원하는 걸 앞으로 땡기고 주어 동사 어순을 바꾸는 거. 이게 도치입니다. 오케이? 저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만 더 해볼까? 자 Mary danced on the stage last night. Mary가 춤췄어요. 무대에서 어젯밤에. 장소를 강조해보자. 어젯밤에 땡겼어요. 그 다음 뭐다? 주어 동사를 바꿔줘야 돼. danced Mary 동사 주어 last night 지난밤에 이렇게 돼요. 강조가 돼. 그럼 이제 요렇게 요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아 무대 위에 그러니까 먼저 전달돼서 강조가 되는 거야. 한호가. 오케이? 자 보자. 여기까지는 쉬워. 이건 그냥 도치. 일반적인 도치는 땡겨서 주어 동사 위치 바꾸면 돼요. 자 그런데 봐봐. 동사도 그냥 동사 앞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순서 바꾸면 돼. 근데 봐봐. 지금 할 건데 또 약간 헷갈리고 중요한 게 뭐냐. 봐. 부정어 도치라는 건데 부정어 도치. 자 보세요. 얘는 봐봐. 자 이 문장. He rarely tells me a lie. 이 문장 있어요. Rarely 뜻이 뭐지 이거? Rarely? 뭐지? 드물게라고 뜰 때도 있지만 뭐라고? 부정입니다. 거의 멈머하지 않는 거의 멈머하지 않다는 기본적으로 부정이에요. 얘는 그래서 rarely가 들어간 문장에 부정으로 해석하면서 부정으로 낫을 써서 안 돼. 부정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그는 나에게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거든. 자 여기서 거의 하지 않아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 즉 rarely를 앞으로 당길 거야. 그죠? 그럼 보자. 자 보세요. 땡겨볼게. 레어 앞에 땡겼어요. 이렇게. 자 땡겼으면 위에서 우리가 배운 도치의 개념 그대로 한번 해볼까? 레어 내가 원하는 걸 땡겼죠. 그럼 뭘 해줘야 돼? 주어랑 동사 위치를 바꿔주는 거 도치지, 그지? 바꿔볼까 그럼? Rarely tells he 하고 뒤에 똑같죠? Me a lie 라고 되지, 그지? 이렇게 썼죠, 그죠? 요거는 틀려요, 이 도치는. 틀려요. 부정어는 뭔가 다릅니다. 위에는 부정어를 도치시켜니 아니죠. 부정어 아니죠. 무대 위에. 장소를 앞으로 당겼잖아. 장소가 아니라 부정어를 문장 맨 앞으로 뺀 도치시킬 땐 이렇게 도치시키면 안 돼요. 무조건 위치를 바꾸면 안 돼요. 요걸 이해해야 돼. 왜 그러냐. 도치라는 개념은 원래 주어동사 위치 바꿔주는 게 맞아. 도치라는 건. 원래 바꿔줘야 돼.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근데 얘는 왜 순서로 바꾸면 안 되냐. 보세요. 자, 봐봐. 우리가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초딩 때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 자, 초딩 때. You like me. 너는 나를 좋아해. 자, 요거 의문문으로 바꿔보고 부정문으로 바꿔볼까? 의문문으로 바꿔봐봐. 너 나 좋아해를 의문문으로. 그렇지. 자, 봐봐. 이거, 자, 이거 맞나 봐봐. Like you me. 맞니, 이거? 틀렸죠? 뭐라고 해줘야 돼? 그렇지. Do you like me? 라고 해줘야 되지. 그죠? 자 부정으로 바꿔봐봐. 이거 만나봐봐. 부정 시켜볼게. You not like me. 많이 들리니? 틀리죠?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그냥 not이 아니라 뭐가 와야 돼? You do not 줄여서 don't가 되죠. You don't like me가 되죠. 그죠? 내 지금 뭘 말하는 건지 알겠니? 일반 동사 like 일반 동사라는 놈은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어 원래? 주어 동사 순서 바꾸는 게 의문문이죠. 일반 동사 근데 지가 앞으로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또 부정으로 만들 때 지 혼자 돼야 안 돼. 지 혼자 안 돼요. 누가 필요해? 두. 그때 두를 조동사 두라 그래. 일반 동사라는 놈의 특징이 이렇다고. 일반 동사는 어순을 바꾸거나 특히나 그 부정이 들어갈 때 혼자서 뭐 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영어 일반 동사 특징이라고. 순서 바꿀 때 지 혼자 못해. 부정어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군다나.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걸 이해한 채로 도치를 다시 해볼까? 자, 보세요. 도치를 다시 해보는 거야. Rarely 앞에 썼지, 그지? 좀 잘 보이는 걸로 할까? Rarely 좀 잘 보이는 걸로 할까?
쓰고 자 보세요. Real 존나 잘 보여. Real 앞에 썼죠 그죠? 자 앞으로 당겨서 그지. 근데 얘는 뭐라고? 부정어야. 부정어. 자 도치시키는데 어 그러면 이제 순서 바꿀까 하고 봤는데 동사가 뭐야?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 지가 혼자 앞으로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누가 도와준다고? 조동사 누가 도와줘. 그죠? 그래서 둘을 쓰는데 주어가 뭐야?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두가 아니라 뭐가 될까? 그렇지. does가 돼서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봐. 어떻게 해서 우리 두만 써주고 뒤에 변함이 있어 없어? 없죠. 그 뒤에 어떻게 쓰면 돼? 어 그대로. 근데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자 보세요. he 써주고 그 다음에 tells야 tell이야? 왜 tell이야? 그렇지. 앞에 s를 붙였잖아. 뭐냐? he tell me a lie. 요게 제대로 된 도체예요. 요게.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도 없고 특별한 게 아니란 얘기야. 우리가 초딩 때 배웠던 일반 동사의 특징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게 됐나요? 어, 이게 제대로 된 도치다라고 아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보세요. 자, 그러면 보자. 자, 요것도 해볼까? 요것도. 어, I, you로 하자. You are a gay. 너는 게이야, 이 새끼야. 너 게이야. 자, 의문문으로 어떻게? Are you gay? 어떻게? 너 게이니? 친절하게 물어보네. Are you gay? 너 게이니? 물어봤어, 그죠? 넌 게이가 아니야. 어떻게 하지? You? 어, you 뭐야 이거? You are? 안 돼, 씨발 진짜. 야, 빨리 친구 될 거야. 전제차 빨리 새로 사게. You are not, 그죠? 줄여서 aren't. You aren't a gay. 자 봐봐 이거 왜 했냐. 동사가 뭐야? 비동사지. 비동사도 의문문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해? 지가 앞으로 갈 수가 있대 그죠? 또 부정 만들 때 별도로 필요한 게 있어 없어? 없죠. 남만 붙이면 된다. 비동사 특징이라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돼요. 봐봐. 자 이거 she is never diligent. 요거 도치해 볼까? never 부정어를 강조해 볼까? 자 부정어 앞으로 땡겨요. 뭐가 된다? never 땡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동사가 뭐야? 비동사지. 그럼 순서 바꿔줘야 돼. 비동사 앞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Never is she diligent. 이게 도치란 말이에요. 오케이? 일반 동사의 도치랑은 다르죠? 뭐 때문에? 동사의 성질 따라가는 거. 동사의 성질 따라서. 암기한 게 아니에요. 동사의 성질을 기억하면 당연하다. 오케이? 어. 근데 이 도치를 이렇게 안 가르치고 자꾸 공식으로 가르치니까 애들이 모르지. 이거 존나 쉬운 걸. 자,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해볼까? 요거? 아니 요거 해보자. 요거 먼저. 자 그러면 요거 먼저. 요 문장 먼저. 자 도치 재밌지 않니? 자 she can never play the piano. 자 요 문장 있어요. 여기서 never라는 걸 땡겨서 도치를 시켜보자. 부정어 강조를 해보자. never 땡기죠? Never. 자, 그 다음 어떻게 될까? Can 그렇지. 왜? 동사가 뭐야? 조동사. 자, 조동사 지가 앞으로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조동사 의문문은 you can에서 can you가 되면 되잖아. 그 성질 따라가는 거야. can 하고 그 다음 뭐가 돼요? she. 그 다음 뭐가 될까? play. 그죠. 그대로 쓰면 되지. 또 피아노. 도치 제대로 된 거야. 조동사는 조동사 성질 따라서 지가 앞으로 가면 된다. 그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이제 마지막 도치야. 요걸 보자. 요거 She has never done a homework 라고 돼. She has never done a homework. 자 요 문장 잘 보자. 요까지 이해하면 도치는 완벽히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 never를 앞으로 땡겨보자. never 땡겼어요. 그죠? never 땡겨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제. 자 땡겼기 때문에 뭔가 주어동사 위치를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앞에 거랑 다르게 뭐가 들어갔다 지금? has pp, have pp 뭐야 이거? 오케이. 현재 완료지 그지? 얘는 어떻게 도치를 시켜야 될까? 어? 어, does have 같기도 하고 그지? 자 내가 하나만 단서를 줄게. have 혹은 has 혹은 had 하고 pp가 오죠 그죠? 자 요것만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서 얘네를 문법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냐만 알면 되지. 얘들은 바로 조동사로 받아들입니다. 영어에서 조동사. 그럼 어떻게 하니? 도치를 얘들을 조동사로 받아들여. 어떻게 되지? never 그 다음 어, has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she 그렇지 이렇게 하고 뒤에 pp가 done 이렇게 돼요. 좀 더 괜찮아지. 근데 맞아요. 앞에 있는 얘들은 방금 봤던 can이랑 똑같은 형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동사 역할. 조동사
조동사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도치는 has, 주어, pp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동사의 성질 따라가는 거죠, 도치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도치를 다 배워봤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요 교과서는 여기다가 하나를 뭔가 또 추가를 했어. 그래서 나중에 암기하실 텐데 원리를 알아야 암기가 잘 되겠죠? 자, 봐봐. 원래 문장을 내가 적어드렸어, 밑에다가. 원래 문장이 아마 이거였을 것입니다. 보세요. 나론이가 여기 들어가고요. 나론이 뭐가 들어왔어? 낫이 들어갔지. 부정어라는 말이야. 해석을 해볼까? 은행가와 은행업자, 그 다음에 건축가와 건설 회사들이, 얘들이 didn't, 여기서 take는 받아들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Dave는 Dave의 아이디어를 받은 것이고, 위에 놔둔 Dave의 아이디어를, 생각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게 뭐야? 바구니를 어떻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그뿐만 아니라, 많은 employee는 뭐예요, 여러분? 이건 고용자. 고용자는 뭐야? 고용자는 CEO지, 봐봐. 여러분, 이는요, 이는 얘는 앞에 있는 동사를 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 안이 뭐고 이게? 이게 동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인플로이가 뭐지? 고용하다. 인플로이 동사를 고용하다. 인플로이 어는 뭐예요 그러면? 고용하는 사람. 뭐다? 사장. 그래서 사장이 돼요. 인플로이는 뭐다 그러면? 고용당하는 사람? 이 직원이에요. 이는 당하는 사람? 이 안을 하는 사람? 자, 일하는 이 사람들도, 이 전문가 이 사람들도 데이브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직원들조차도, 어떠한 직원? Worked for his company까지가 묶이죠. 바로 데이브의 회사에서 일을 했던 직원들조차도 데이브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끝에 뭐가 있다? either가 있죠. either 원래 뜻이 뭐예요? A, B 둘 중 하나라는 뜻이 있지. 하지만 콤마하게 부정문에서 문장 끝에 쓰면 얘는 또한 역시란 뜻으로 바뀌어요. 부정문에서. 부정문에서는 또한 역시라고 할 때 to 쓰지는 거 아니에요. either라는 단어로 either. 또한 역시란 뜻이고. 자, 보자. 내용은 이해됐죠? 그죠? 이해, 데이브 주변에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심지어 직원들조차도. 자, 여기서 첫 문장 일단 도치시켜볼까? 나론을 앞으로 땡긴 거야. 강조하려고. 얘네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죠? 자, 땡겼어. 근데 땡기게 지금 부정어기 때문에 도치시키는데, 자, 동사를 보자. 동사가 무슨 동사? 일반 동사다. 그죠? 일반 동사니까 뭐가 돼요? did가 앞으로 와 주는 것이. 이렇게. 반드시. did가 앞으로 와줘야 되죠? 그 다음에 요 긴 주어 파트가 다 그 다음 다 들어가고, 요 not이 왜 있겠니 이게? 원래 뭐여서? 그지? didn't에서 뭐만 앞으로 간 거예요? did만 앞으로 갔기 때문에 뭐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not이 남아있어야죠. 고디 고디로 쓰는 거지. 그래서 not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didn't라고 쓰면 안 되겠지. 도치가 안 된 거잖아. 그죠? 나롤리가 앞으로 갔기 때문에 did를 써주고 뒤에 이어진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걸 do라고 쓰면 왜 틀려요? do는 왜 틀려요 이거? 시제가 안 맞죠. 그죠? 시제를 지켜줘야 되죠. 그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나오게 된 근거를 잘 보죠. 나오게 된 근거를. 그 다음 아키텍처가 틀리면 아까 설명됐네. 사람들이잖아. 건축가가 돼야 되죠.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가. 자, 그 다음에 뒷문장을 잘 보시는데, 뒷문장 보세요. 앞문장 도치 완성됐고, 뒷문장은 어떤 식으로 된 거냐 보세요. 이더가 끝에 있지, 그지? 이들 요렇게 요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얘도 뒷문장도 또한 역시 그렇지 않다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또한 그렇지 않았다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더가 앞으로 가는데 중간에 뭐가 있다? 낫이 있죠. 결합시켜서 갑니다. 결합시켜서. 그래서 니더가 뭐의 줄임말이에요? 낫이의 줄임말이에요. 니더가. 낫이더에. 그래서 이더가 끝에 있던 게 앞으로 가면서 낫이랑 만나서 맨 앞에 가서 뭐가 됐다? 니더가 된 거예요. 땡기고 보니까 얘도 뭐야? 그럼 낫이 들어가서. 얘도 부정어거든. 부정어 도치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니더가 왔다. 그죠? 근데 봐봐. 자, 갔는데 부정어 도치 시키는데 동사를 보자. 뭐다 똑같이 또? take라는 일반 동사네. 혼자 될 수가 없다. 조동사 누가 도와주는데 시제는 과거이기 때문에 did를 한번 써주고 주어 긴 거 쫙 써주고 뒤에는 지금 생략이 된 거예요. take them seriously가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 그대로 딱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did는 지금 앞으로 갔죠? not은 아빠 결합돼서 앞으로 갔죠? 그죠? 뒤에 남아있는 게 다 생략해서 반복되는 생략해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구조가 돼서 그렇게 끝난 거예요. 문장이. 이제 복잡한 문장이지, 그지? 근데 요거, 두 가지로 일단. 각각의 어법이 왜 이렇게 돼야 되냐. 그럼 봐봐. 이더가 틀린 거 알겠죠? 왜 틀려? 뭐가 돼야 돼, 반드시? 니더가. 나시부터는 니더가 돼, 니더가. 뭐뭐도 역시 아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니더.
혹은 니더 자리에 이렇게 노라고 써도 돼요. 동의어거든. 니더 노는 동의어 이렇게. 그리고 디디가 없으면 틀린다. 왜? 앞에 부정어와 문장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도치를 반드시 시켜줘야 된다. 일반 동사 테이크가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동사 도치로서 씨발 뭐야? 어 벌레 씨 벌레 같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야 왜 이래? 오케이. 어 그래서 일반 동사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did라고 도치를 반드시 시켜줘야 된다. 잡아내기 힘들죠. 왜? 뒤에 생략돼서 안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did를 꼭 써줘라 라는 거. 뭐 다양한 문제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아예 우리가 영작으로 암기를 하자고요. 암기를. 자, 그 다음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도치를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나 데이브는 자, 그 다음 보시면 determine이 뜻이 맞죠? determine 이거 결심하다, 결단하다는 단어인데 항상 PP 형태로 써서 결심한, 결의의 찬이라고 PP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ING 안 써요. 자, 그러나 데이브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결심했어요. 자, 그의 꿈이 달성되었는데 바로 97년 12월 17일에 여러분 1997년 여러분 모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연도만 나오면 나는 이 연도만 나오면 한 2시간 동안 떠들어. 아이면 너네 이거 안 겪었지? 너네 몇 년생이지? 2000년생이요. 어? 2000년. 1년생이야? 그 월드컵도 기억 안 나겠네? 2002 월드컵도? 대박. 근데 그때 2002 월드컵도 대학생이었는데. 와, 이건 전혀 그 국사책에서만 봤겠네. 아예 뭐의 줄임말이니 이거? 어?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줄임말이요. 국제통화기금. 이게 뭐 하는 데야? 어? 돈 꼬아주는 데. 그치? 돈 빌려주는 데야. 무슨 돈? 무슨 돈? 달러를 빌려줘. 달러. 왜 달러? 달러가 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 달러 쓰거든. 무역할 때 우리나라 돈 주면 안 통해. 달러로 바꿔줘야 돼. 근데 우리나라 그럼 우리나라가 여기서 달러 빌린 거를 IMF라 그래. 왜 달러를 빌렸을까? 달러가 없어서. 나라마다 이제 그 달러는 외환 보유고라 그래서 달러는 일정 수준을 보유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바닥날 지경으로. 왜 바닥났을까? 왜 달러가 없었을까 우리나라에? 잘못했어. 기업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달러를 빌린 거야. 빌려서 어떻게 돼? 우리 빚쟁이 되면 빚쟁이. 빚쟁이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니 없니? 없죠. 그러니까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도 잘 안 되고 돈이 없는 거 나라에. 돈 생길 때마다 뭐 해야 돼? 갚아야 되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IMF거든. 그래서 힘든 시절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탈출 원래 대부분은 여러분 우리 좀 국뽕을 좀 맞아볼까? 원래 대다수의 나라는 IMF를 맞이하는 대다수의 나라는 IMF가 한번 돈을 빌리게 되면 반환을 거의 못하거나 반환하는 시간이 100년 이상 걸린 나라도 있고 반환하기까지 그 나라가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돈이 생기면 갚아야 되니까. 우리는 97년도에 돈을 빌려서 IMF가 시작돼서 몇 년 안 걸렸어요. 근데 정확히 2년인가 3년만 가봤어. 엄청나게 빨리. 김대중 대통령 당시였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IMF 터지면서 그걸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기간 내에 다 갚았어. 돈을. 대단한 거거든. 이런 건 역사는 없어요. 여기서 돈을 빌려서 그렇게 빨리 갚은 건.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거. 그리고 역사의 길이 넘을. 근데 이때쯤 이때 IMF 때 이때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 너네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뭔지 알아? IMF 후유증? 비정규직. 시험적이. 나도 얘기하지. 벌써 다 됐어? 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이게. 두 개가 뭔지 아니? 무슨 얘긴지 아니고? 정규직, 비정규직? 뭐예요? 쉽게 말해서? 정직원. 정직원이냐 아니면? 알바냐? 알바. 사실 알바보다 못해. 알바는 일할 때마다 시급으로 쳐줘서 그래. 일 많이 하면 시급당, 시간당 얼마 돈이나 더 받잖아. 비정규직 그런 거 없어요. 근무 시간에 몇 시, 몇 시라고 명시돼 있지만 추가로 일시키면 돈도 안 줘. 이게 비정규직이거든. 그러면서 언제, 중요한 건 언제는 해고 가능해요. 비정규직.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야. 그래갖고 1년 뒤에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취지는 1년 얘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1년 뒤에 일 잘했으면 우리 회사 정직원으로 바꿔주고. 근데 기업체들 그렇게 안 하지. 1년 뒤에 어떻게 해? 자르고 새로운 비정규직 뽑는다. 정직원 해주면 월급도 올려줘야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되거든. 그 비정규직 쓰다가 1년 뒤에 잘라버리고 또 다른 사람 뽑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실업자가 양산되는 거지. 그 해마다 비정규직만 하다가 경력도 안 써요 그건. 이런저런 회사 전전 하다가 그냥 백수 되는 거야 계속. 청년 실업이 막 높아지게 되지. 그게 비정규직이거든. 이게 이때 사실 발생한 거야 이때. 왜냐면 외국 이제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잖아. 달러가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 외국인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조건으로 내건 게 뭔지 알아? 바로 그 비정규직이라고 딱 얘기는 안 했는데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너네 나라는. 이전까지 왜냐면 한번 회사가 고용하면 걔는 쭉가거든 거의. 걔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니면 회사가 정말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고용시켰단 말이야. 정신고용제 일본처럼. 근데 서양 애들이 이걸 우리나라한테 들이밀었어. 야 너네 나라 투자할 테니까는 너네 지금 돈 없지? 투자할 테니까는 너네 회사 있잖아 비정규직 비율을 높여.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 말은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적게 포장했지만 사실은 언제든 직원들 자를 수 있는 준비를 해. 왜 그럴까? 기업체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돈 중에 일부가 바로 인건비입니다. 월급으로 정말 돈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너네 회사가 내가 너네 회사 투자했는데 너네 회사 망하면 큰일 나잖아. 그럼 너네 회사가 잘 안 될 때 누구를 잘라라? 너네 직원 잘라라. 내 돈 나가지 않게. 그럼 내가 투자할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확 올라가요. 확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가장 심한 취업의 가장 큰 문제거든. 비정규직이 많다는 거. 저도 비정규직이에요. 물론 저도. 강사는 다 비정규직이에요. 계약직이다가. 우린 1년도 안 가. 하다가 만약에 수업을 했는데 니네가 나 마음에 안 들어. 니네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해. 나는 뭐 이 학원에서 밥만 충전할 수 없잖아. 다른 학원으로 옮겨가야지. 강사는 다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이고. 저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취업이 쉬워요. 다른 학원 가서 면접 바로 실력에서 바로 붙으니까. 근데 일반 회사들은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 여러분들. 선생님 저 정규직 가면 되지요. 그럼 되지 그지. 근데 문제는 뭐야? 기업체들이 어떤 애를 정규직으로 뽑을까? 어떤 애들? 저 지방에 있으면 무슨 저기 어디야? 울릉대 오징어 심리학과 이런 데 나오는 애 막 뽑을까? 자네는 오징어를 오징어 심리를 잘 파악하여 배를 잘 타겠군 이러면서 걔를 뽑겠니? 아니란 말이야. 지금 이름 들어봤는데 이런 데 뭐 정규직으로 뽑는단 말이야. 저는 제주대 감귤 포장학과 나와서 포장을 잘합니다. 필요 없다고. 기업체에서는 괜찮은데. 괜찮은 데가 뽑아요.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죽자사자 막 다들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근데 좀 약간 내가 평촌에 있다 와서 그런지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 좀 더 각성을 해야 돼. 내가 그때 말 고의는 괜찮아. 고의를 여러분 세상을 너무 몰라. 세상을 너무 몰라. 큰일 났어 언니네. 나중에 비정규적으로 살면서 얼마나 불안한지 아니? 1년 뒤에 일하고서 몇 개월 뒤에 퇴직 준비해야 돼. 재계약 안 되면 정규직으로 안 뽑히면. 이게 여러분이 자초한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됐다고 사회가 점점 없애가야 돼 그지? 그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유 또 떠들었어. 97년도만 나오면 이거 말고 또 많거든. IMF에 내 개인적인 일이 나중에 해드릴게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저의 사연이 또 있습니다. IMF와 관련된. 자 보자. 그의 꿈은 달성되었는데 97년 12월 17일에 하고 자 요거 여러분 관계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정리를 했고 관계 부사 잠깐 관계 부사 외입니다. 관계 대명사에 콤마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석했지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죠? 주로 and 플러스 선행사를 해석했지 그지? 관계 부사 외는 더 같다. 일단 관계 부사기 때문에 뒷문장은 어떨까? 완전해요 그죠? 확인해볼까? 자 뒤에 자 looked like 바구니처럼 보였던 사무실이 정말로 사업을 위해서 오픈되었어요. 오픈이 열다 열리다 둘 다 있거든. 오픈되었어요. 주어동사 일형식으로 빠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한 문장이고 따라서 관계 대명사 자리가 아니다. 관계 부사 자리다. 콤마가 있는 관계 부사는 간단해요. 왜는 앞에가 무조건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and then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그 1997년 12월 17일에 요 사무실이 마침내 오픈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and then으로 바꾸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어법도 될 수가 있죠. then이라고만 쓰면 틀린다. 왜? 앞에 있는 주어 동사와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연결이 안 돼. then은 부사기 때문에. 그냥 그때라는 부사기 때문에 and라는 접속사를 반드시 넣어줘야지 된다. 자 그리고 여보세요. looked like a basket이라는 거에서
looked a basket이 되면 틀리다.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부터. 너 어려 보인다. 영어로 어떻게 해? 너 어려 보인다. 너 어려 보인다. You look. 그 다음 뭐가 돼요? 어린. You look young 이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You look young. 이렇게 써요. 형용사. 보이다라는 거 이거보다 감각동사 뒤에 뭘 쓴다? 형용사를 쓴다. 너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넌 어려 보인다. 이렇게 쓰고. 자, 근데 봐봐. 이것도 실제로 우리 그 지금 깜방과 계신 대통령 씨가 두 명이네? 그 중에 한 분 나라 존나 잘 돌아가. 두 명 다 깜방 가서 그 중에 한 분 그 두 명 중에 더 나쁜 새끼 두 명 둘 다 나쁜데 한 명은 정말 멍청한 거고 멍청하면서 나쁜 짓을 한 거고 한 명은 존나 교활하면서 나쁜 짓을 한 거고 어떤 새끼? 어? 바리스타? 어? 녹초라떼. 녹초라떼. 오케이 맞아요. 녹초라떼. 이명박. 걔가 이제 그 대통령 당시에 진짜로 그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었거든? 어. 그때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나? 중공사 때? 부시 대통령 만나는 시절 이 대사를 쳤어요. 존나 쪽팔리게. 존나 쪽팔려. 문법에 다 틀린 말을. 그것도 대통령이. 차라리 통역을 시키든지. 그니까 부시 대통령 만나서 이 명박이가 좀 칭찬하고 싶었나봐. 어, 당신 참 어려 보인다. 라고 말하고 싶었나봐. 그럼 뭐라고 하면 돼? You look young 하면 돼요. 어려 보인다. 젊어 보인다. 라고 하고 싶어. 당신 좀 젊어. You look young 하면 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 You이랬어요. 안 웃겨? 똑같은 수준이야. 존나 빵 터져야 되는데 You look young boy 이랬어. 존나 문법에 맞지 않는 거거든. 왜냐? 보세요. 이건 괜찮아.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서 너가 어린 요 상태로 보인다고 이런 얘기거든. 감각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뭐가 와야 된다고? 형용사가 와요. 형용사가. 오케이? 너 봐봐. 얘는 어린 소년이라서 얘는 뭐야? 명사죠. 감각동사 보이다는 감각동사 뒤에 명사 그냥 쓰면 안 돼요. 원래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형용사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뭘 붙이냐? 바로 전치사 like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묶어서 이게 어린 소년과 같은 이게 전체가 형용사 덩어리가 되는 구조라고. 오케이? look이라는 동사 뒤에 명사 형용사 그냥 쓰면 되고 명사 올 때 뭐가 붙는다고? 전체사 like가 먼저 붙어줘야 돼요. You look like a young boy가 되면 너 어린 소년처럼 보여가 되거든 문법이. 근데 이걸 빼먹고 You look a young boy. 뭔 소리야? 너는 어린 소년을 볼래? 이런 뜻이야? 어린 소년을 봐라 이런 뜻이야?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완전 문법에서 틀린 말을 했다. 요게 그 어법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looked 하고 basket 명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를 써줘야 돼요. look a basket 하면 어법상 맞지 않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에 바로 바구니처럼 보였던 사무실이 마침내 오픈하게 되었어요. 자, Q1을 보면 어떻게 그 단어, 건축이란 단어가 정의됩니까? 본문에 나온 건 바로 믹스다. 뭐와 뭐?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술과 과학의 혼합이 건축이다. 왜 데이브는 꿈꿨습니까? 그 사무실을 베스킷으로 만드는 것을 바로 관심을 그 아이디어가 대중의 관심 회사에다가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자, 좀 쉬었다가 본문 2, 3 마저 할게요.